괜찮아. 그거 아니야? 뭐, 뭐. 여기 국립의 기숙사거든? 어. 예전에 여기가 여성기숙사였는데, 어. 어떤 누나가 자살했대. 뭐? 학자금 문제 때문에 자살해갖고, 막 며칠 동안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, 어. 여기 지나갈 때 가끔씩 차들이 귀신을 보는데. 여기서 무슨 귀신이야? 막 사고를 되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. 사고는 뭐 지들이 졸으면 아 문자 계속 와 열받아. 귀신이 그러는 거라니까. 뭐게 귀신? 귀신이 나한테 카드 보내냐? 귀신 무슨 귀신이야 지금? 야, 귀신 개쪼로 막 갤럭시 노트 쓰고. 근데 그거 아니야? 여기 사고 잘 일어나는 지역인데. 어. 왜냐면 좀 나무 보이냐 저거? 저거 나무? 야산에 나무 깊이 보면 낮에 보이는 나무가 있거든? 졸라 큰 나무가 하나 있어. 거기서 어떤 아줌마가 애기랑 동반 자살을 하고. 그리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애기 안고 히치하이킹을 하고. 야. 나 히치하이킹이 노래를 세워달라고. 어.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. 진짜 귀신이 완전 출몰하는 장소. 아니 말도 안 돼. 귀신이 진짜야. 아 진짜래. 진짜 저기 저기 뭐 이런 거 하지 마. 이런 거 하지 마. 재미도 없고 뭐야 이게. 뭐지? 소리 지를까? 아, 소리 지는 여기 지금 주무시는 주민 여러분 다 계셔. 아, 돌렸을 때 내 얼굴 빵 나오게 할 거야. 가까이 이거. 근데 이렇게 있다. 그럼 뭐? 네가 소리 지르는 거 카메라 흔들면. 숨차는 거 뭐 뭐? 여기 전북대 보이지? 어. 전북대 지나가다 비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. 애기는 엄마가 손잡고 지나가다가 전선이 끊어졌거든. 근데 지나가다 그거에 부딪힌 거야. 그래서 애기랑 엄마가 진짜 끔찍하게 익어서 죽었대. 그래서 그 뒤로 진짜 그 끔찍하게 죽은 모습 그대로 나타났어. 나도 한번 들어봤어.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 불쌍한 사람들인 건가 하고 그냥 차를 태워 주면. 아, 저 가다가 뭔가 오싹해서 그 차량 운전자가 백미러 보다 뒤돌아보면 사람들이 없어져 있다는 거야. 그럼 아,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? 모르겠어. 그래갖고 막 그런 목격담들이 개 많잖아? 그런 게 자주 보이는 것 같아. 어? 아, 잠깐만. 저기 봐봐, 저기. 저기 뭐지? 버스밖에 안 보이는 거 같아. 너 너무 웃겨. 나한테 4대 1로 지내다니까. 네가 애엄마냐? 안 해. 에이 몰라. 컷.